고전이다. 오늘 어떤 문제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B레벨 문제 하겠습니다. 예, 언젠가 A레벨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예, 예, 한번 듣고 싶어요. 예, B레벨 10분 동안. 예, 우선 문제 읊어주세요. 네. 민수는? 민수는 강의 폭을 구하기 위해 강의 폭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재어 필요한 거리를 재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내었다. AD와 BE의 선분 AD와 선분 BE의 교점. 이거 너무 어렵네요. 천천히 다시요. 선분 AD와 선분 AD와 선분 BE의 교점 선분 BE의 교점 C에 대하여 C에 대하여 BC 선분 BC의 길이는 48cm 선분 BC의 길이는 48cm 선분 CE는 12m 선분 CE는 12m cm가 아니라 미터예요. 네. 48도 예. 그리고 선분 DE는 9m일 때 선분 DE는 9m일 때 강의 폭인 강의 폭인 AB의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게 ABC의 직각삼각형이 있고 예. 현재 B의 각이 90도입니다. 예예. 예. 그리고 A와 B가 그 강의 폭이고요. A와 B가 강의 폭이다. 예. 네. 그리고 BC는 48m입니다. BC는 48m이다. 오. 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삼각형을 만들어 두었는데, 일단은 12cm인 그 밑변이 12cm인 직각삼각형이고요. 이제 E가 90도이고 DE는 9m입니다. 일단 네. 일단은 여기가 합동이라고 봤어요. 이 삼각형 두 개를 합동으로 봤다. 네. 민수가 필요한 거리만 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합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48m와 12m는 둘 다 밑변이고 12m에다가 4를 곱하면 48이 되죠. 그러면 4배라는 뜻이 됩니다. 밑변이.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도 4배가 되어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9, 4, 36이 되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뭐야? 합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직각삼각형이고 네. 그다음 그리고 네 직각삼각형이고 여기 교점이 있고 교점에 대하여 선분 BC가 48m라고 해가지고 예. 대하여라는 부분에 그래서 둘은 비슷한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추정이잖아요. 추정. 네. 그렇죠. 추정으로 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불안하지 않나요? 불안하긴 한데 못 푸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그렇구나.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예전에 저도 이제 이렇게 불안하게 풀면 나중엔 조금만 달라지면 못 풀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그 두 삼각형이 그 비율만 다른 합동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증명하는 그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금 듣는 제가 볼 때. 아, 네. 저 며칠 걸리셨나요? 이 문제 푸는데? 3일 걸렸습니다. 3일? 네. 그 이 두 삼각형은 크기는 다르지만 합동이다를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2일차 때입니다. 그 합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좀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증명해야 될까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가 문제니까. 그죠? 생각은 해보신 네. 거네요. 그리고 긍정적 찝찝함을 간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제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긍정적 찝찝함. 그걸 그냥 넘어가면 결국 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변형이 있을 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럴 때 실망감이 네. 더 커요, 레오. 아시겠죠? 네. 예. 이 문제 풀면서 얻어가는 좋은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얻어가는 게 그 이하 이 문제를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예요? 문제를 일단은 민수가 제가 필요한 거리를 재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필요한 건가 해서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네. 필요한 거리라고 안 하면 이거는 아 이거는 쓰지 않는구나 하고 다르게 계산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결국 직각삼각형의 A와 B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죠. 네. 그게 강폭이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다른 합동인 삼각형을 보고 그 삼각형에서 제시한 숫자를 보고 비율을 정해서 직각삼각형의 AB 즉 강폭의 길이를 유추하신 거죠. 네. 하지만 그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에 대한 좀 그 논리는 좀 부족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찾아보고 있긴 한데. 혹시 에릭 죄송합니다. 에릭 혹시 합동인 두 삼각형이 이게 합동이다. 모양이 비슷한데 합동이다를 그 증명하는 조건들을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에릭? 아, 네, 네. 예, 도와주세요. 예, 예. 네. SSS 합동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3번 세 개가.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에릭이 차분하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우리 네. 레오가 들어 주세요. 예, 에릭 말씀해 네.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SSS 합동인데 그게 뭐냐면 3분 세 개. 그러니까 삼각형을 따지면 변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이거 하나랑 SAS 두 변과 그 사이의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두 변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의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각이 크게 같으면 그 두 삼각형은 네, 합동이고 예. 마지막으로 ASA 합동. 한 변과 양극과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도 합동입니다. 지금 그 레오 이 삼각형이 크기가 똑같은 합동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같은 겁니까? 비율이 같은 닮은? 닮은꼴. 아. 네. 에릭, 닮은꼴은 또 뭐 조건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아, 닮음은 거의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일단, SSS 합동은, 그러니까, 변 길이는 각은 그대로 같은 걸로 가고, 예. SSS 합동이 두 삼각형에, 변에 대한 두 변에 대한 비가 같을 때 비가 같을 때 네, 1대 2다 하면 다른 삼각형이고 1대 2다 이러면 SSS 닮음이고 똑같이 SAS 닮음도 두 변의 비랑 그 사이에 끼인 각은 같을 때 그리고 신기하게 AA 닮음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이면 무조건 닮음과 합동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되는 게 길이가 그, 있구나. 변 길이, 그쵸? 네. 네. 그리고 닮음은 되는 도형이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예, 뭐뭐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직각삼각,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던가, 뭐, 중심각의 크기 같은 부채꼴,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오, 이 삼각형은 닮음꼴인 거죠? 합동이 아니고? 네. 예, 아까 합동이라 그러셔가지고 크기가 다른데 왜 합동이라 그랬나 그랬는데 닮음꼴인 거죠? 네. 지금 착각이 돼가지고. 예, 좋습니다. 비슷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수고전의 장점이에요. 예, 무조건 꺾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말씀하세요. AA 합동인 것 같은데요? 합동이에요? 닮음꼴이에요? 다시. 네, 닮음꼴. 예, AA 닮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이게 둘 다 90도잖아요. 그리고 그 선분 이 두 개가 삼각형이 붙어 있고, 그러면 선분이 쭉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두 개 다. 밑변이 이어져 있고, 빗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쪽 각은
한 각은 아. 막꼭지 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 막꼭지 각이 같죠? 그러면 A 잘못이죠. 아이고 우리 나와 레오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갔을 텐데 에릭이 들어오니까 역시 역시 다르네요. 역시 네. 이게 3회 3승 9가 되네요. 어. 네. 아 너무 고맙네. 아 레오야 왜 4시 10분에 들어와 4시 10분에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자 우리 레오 이번 그 수구전을 통해서 얻어가는 좋은 교훈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교훈은 어림은 해봐도 되지만 일단은 어림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 왜 그 어림한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왜 그런지 네,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런 도형 문제 풀 때 어림으로 풀어서 맞추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레오 말대로 순간 기분은 좋은데 그 마음속 한 구석에 찝찝함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찝찝함을 여지없이 조금 다른 문제의 유형이 저를 깨부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배인 에릭 형이 또 좋은 조언을 주셔서 아까 정확히 그 닮음골에 대한 도형 삼각형 부채골 이런 거를 다시 듣고 아하 라는 느낌이 든 게 너무 좋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그쵸 레오? 네. 예, 명확하게 잘하셨고요.